여러분 안녕하세요. 폴드랑입니다. 심플 깔끔 영양가 만점 폴드랑표 레슨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녀석은 이 녀석입니다. 네, 긴 옆돌리기가 가장 무난한 선택이죠. 분리각만 잘 잡아준다면 득점 라인 잡기 어렵지 않습니다. 두께 4분의 1, 당점 1시 2팁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득점된다면 정말 좋겠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죠. 네, 키스 피하기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키스 타이밍 신경 쓰다 보면 이번엔 라인이 무너지게 되죠. 물론 충분한 경험치를 갖는다면 키스 타이밍쯤 해결 못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살펴주신다면 굳이 키스 타이밍으로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이 녀석이 있기 때문이죠. 네, 빗겨치기입니다. 두께 4분의 1, 당점 2시 3팁입니다. 브릿지와 큐 높이 그리고 탑법까지 지난 시간 공략법과 완벽히 동일합니다. 물론 정상 브릿지로도 얼마든지 공략 가능합니다. 다만 큐 높이만큼은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큐 궤도가 갖는 특성을 실어줘야 하기 때문이죠. 큐 뒤쪽을 들게 되면 마세 효과인 휨 현상이 발생됩니다. 강한 회전력이 밀림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현 상황에서는 약간의 휘어짐만 필요하므로 약 20cm 정도면 가장 무난합니다. 이쯤에서 테이블 라인 값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 위치에서 맥시멈 횡당점으로 수직 입사시킨다면 3쿠션 지점은 약 15입니다. 네, 이 라인 값으로는 어림도 없죠. 최대한 단축 코너 0을 잡더라도 역시나 득점 라인은 불가능합니다. 즉, 평범한 방법으로는 완벽하게 코너를 잡더라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사실 코너 잡기도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죠. 빗겨치기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큐 궤도를 높여준다면 마세 효과로 인해 큐볼은 휘어져 들어가게 되죠. 입사값이 20의 0으로 바뀌게 됩니다. 20의 0 라인 3쿠션 지점은 위쪽 장축 10입니다. 네, 딱 득점 라인이죠. 다음은 가장 중요한 두께 설정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긴 옆돌리기 공략 시 1쿠션 지점은 쿠션 날값으로 약 40입니다. 사용 두께 약 4분의 1이죠. 이때 1표적구 진행 방향은 A입니다. 빗겨치기 공략에서의 1표적구 진행 방향도 정확히 A입니다. 즉 동일한 두께를 사용했다는 뜻이죠. 폴드랑의 경우 목표점을 장축 20포인트로 잡습니다. 긴 옆돌리기 1쿠션 잡기와 거의 동일한 값이죠. 두께 4분의 1입니다. 부드럽게 공략한다면 1쿠션 지점은 당연히 A가 되겠죠. 하지만 큐를 높게 들어준 상태, 거기에 스트로크 속도까지 빠름으로 분리각은 약 2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네, 2분의 1 두께 분리각이죠. 물론 스트로크 속도에 대한 감각은 충분히 익혀두셔야 합니다. 테이블 밖으로 날려버리기라도 한다면 정말 불편해지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휴일 되시고요.